인천시는 2024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이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신한농협, 우리은행 등 6곳이 재원 105억 원을 출연하고 시가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일 1단계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된 것을 감안해 2단계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225억 원을 확대해 1,575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